천연 안반수로 물이 다른 처음처럼 난 노는 물이 달라. 애완견을 학대,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브라이언 위트록에게 60일의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위트록은 작년 7월 자신이 기르던 셰퍼드견인 캡틴을 학대해 죽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위트록은 앞으로 3년간 경찰의 관찰 대상이 됨은 물론 평생 애완동물을 기를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동안 동물 입양 기관인 SPCA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들은 캡틴에게 끔찍한 폭행을 가한 위트록이 최소 수년의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대형견에 대한 공포를 가졌던 것과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SPCA의 마시 모리아티는 그의 징역기간이 60일에 그친 것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며 그와 같은 위험 인물이 애완동물을 기를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의 징역기간이 기대했던 것보다 짧아 처벌이 충분치 못하다고 말했습니다.